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한국 선박이 중동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이 석유화학물질을 싣고 가던 선박으로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즉각 청해부대 최영함을 인근 해협으로 보냈지만 이 반군이나 해적이 아닌 이란 정부군 최정예부대가 데려간 거라 이 구출작전을 벌이기도 어렵습니다. 이 혁명수비대는 우리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납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보다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나라로부터 못 받고 있는 원유 대금 7조 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긴박했던 납포 순간부터 지금까지 상황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해 중이던 우리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옆으로 바짝 붙는 고속적. 헬기에 탑승한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무선 통신을 하며 선박에 접근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란 측이 조사할 게 있다면서 우리 선박에 천천히 가라고 요청한 뒤 군인 등 무장 병력을 승선시킨 겁니다. 군인이 바로 배에 승선해가지고 조사할 게 있다고 바로 이란으로 끌고 간 건가 납해 간 건가. 에탄올 등 7,200톤의 화학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던 중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납포돼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로 억류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납포 이유로 환경 오염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사 측은 납포 해역이 공해였고 혐의를 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 적성된 건 없고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경고를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처리함을 취했죠.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조치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한국인 5명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 say, all of them are safe. All of them are safe. Yeah. Don't be worried about the hell. 문재인 대통령은 억류 사태와 관련해 범부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고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0일 이란을 방문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란은 왜 우리 선박을 타깃으로 했을까요? 우리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도 그 대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제재 차원에서 동맹국가들에게 자금 동결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납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 그 돈을 백신과 맞바꾸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이란군의 우리 선박이 납포되기 전날은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지 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قاسم سلیمانی پس از عمری مجاهدت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حمله بالگردهای آمریکا در فرودگاه 이란이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해왔단 점에서 우리 선박을 납포한 건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왔는데 3년 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7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se sanctions that the U.S. has imposed. So certainly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is more political than environmental. 코로나19 확산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란의 경제난은 심각합니다. 1년 전보다 물가는 30% 넘게 치솟았고 코로나 사망자는 5만 6천 명으로 중동에서 가장 많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란 제1부통령이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소진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제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산을 백신 국제기구에 대신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선박이 억류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선의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곳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고 2년 전 영국 선박도 두 달 넘게 억류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한국 선박을 즉시 풀어줄 것을 촉구해 납포 사건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합니다. 새벽도 날벼락같이 전해온 국민 납포 소식 외교안보 국제부 김윤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발표한 이 공식적인 납포 이유는 이 기름이 유출한 이 해양 오염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뭐 기름이 유출된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를 내놨습니까? 네, 뭐 이란 측은 한국 해미호가 여러 차례
해양 오염을 저질러 왔고 고소가 들어와서 사법 절차대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별다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0%가 오가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가 오가는데 왜 하필 우리 선박이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돈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우세한 거죠. 네. 지난 2018년 5월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탈퇴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의 경제난은 현재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주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중단되는 등 돈줄이 모두 막히자 이란 측은 바로 한국에 수출했던 원유 대금 70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환수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는 미국 제재를 무시할 수 없고 특히 2019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교역마저 중단됐었죠. 다만 지난해 현금 대신 물건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서로 교환을 했고요. 우리가 일부 의약품을 수출했지만 금액이 5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억 원 정도면 아직 한참 이 대금이 남은 건데 그래서 이 백신 대금을 대신 지급하려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최근 이란은 중동의 우한으로 불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아, 확진자가 125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중동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백신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동결 대금을 백신과 맞교환하자는 요구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들어오지 않은 백신을 어떻게 달라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는 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주기로 했던 원유 대금으로 백신 구입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도 특별 승인을 내준 상태였는데 오히려 이란 측이 미국을 못 믿겠다며 최종 결정을 미뤄온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이 혁명수비대,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네, 뭐 가끔 뉴스에 등장해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적이 아니라 이란 정규군입니다. 최첨단 드론과 잠수함, 대함미사일까지 보유한 최정예 부대입니다. 미국과의 분쟁에서 최전선에 설 만큼 위상도 막강해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했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정규군이다 보니 우리 청해 부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도 군사 작전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청해 부대 최영함이 현재 급파돼 있는데요. UDT 등 300여 명의 정해 부대원이 탑승해 있습니다. 과거 아덴만 여명 작전 기억하실 텐데요. 그 군사 작전을처럼 펼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공해상도 아닌 이란 영토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최정권 외교부 1차관이 일요일부터 이란에 방문한다니 반드시 우리 국민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억류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수 기자였습니다.